우와. 야, 미쳤네. Namaste. Are you going to Pokhara? No. No Pokhara? Is it up 7,000? 7,000? Yeah. No way. Oh, okay.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네. So this jeep for Pokhara, yes? Okay. 여기 앉아라고. No, no. You see the outside? A front? Yeah. 아 기가 막혔다 말. Just a bag here. 아 오케이. You have spent a lot of money. So how many hours to Pokhara? Two and a half. Two and a half. 아 오케이. 돈 많이 낸다고 이 앞에다가 아이고 앉아라카네. 지난 4일간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던 연서 씨. 오늘은 트레킹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다음 여행을 위해 약간의 재정비를 하기로 한다. 와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완전 폭포 한 가운데를 걸어주려고 하는데? 역시 대박이네. 다시 돌아온 곳은 네팔 제2의 도시이자 많은 트레킹 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한 포카라. 처음엔 단순히 트레킹을 위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유명한지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몰랐는데 저기 지금 야생말들이 있어요. 야생말 저기 호수 있고 저희 사람들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포카라가 이런 곳이요? 대박. 겁나 평화롭네. 알고 보니 여기는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여행자들의 무덤이었다. 세상에. 우와. 야, 미쳤네. 야, 뭐 이런 곳이 있냐. 포카라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게 된 계기는 보시다시피 너무 좋다. 평화라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에 치여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소매치기라도 많다는 나라로 가면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녀야 하는데 그 긴장감을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곳이 풍경이 미쳤다.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이다. 대충 이런 스타일. 저 머리에 지금 이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아 세상에. 난 이런 땡볕에 저렇게 머리에 이고 지고 절대 못해 절대. 숙소에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호수가 보이고 그 주변을 레스토랑이나 카페 놀이동산이 조촐하게 모여있는 새로운 숙소 가고 있는데 아 이게 걸어서 30분 걸리거든요. 아 사실 택시 타고 싶었는데 아 3,400루피를 불러가지고 아 그 가격에 가는 건 좀 도저히 뭔가 좀 아까워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택시한테 진짜 돈 못 쓰겠다. 차라리 이 거리면 걸어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다른 여행지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안정감에 홀린 듯 이런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머무르기도 하고 어쩌면 정착까지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것이다. 야, 씨, 그 와중에 한식 파는 거 뭔데? 김밥 500루피, 돈가스 700루피, 불고기, 치킨 불고기 800루피. 아, 확실히 좀 비싸긴 비싸네. 나 또한 이런 분위기에 홀려 원래는 2-3일만 있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있게 되었다는 후문. 낚시 한 사발이 즐기고 계시고요. 엄마랑 딸내미가 낚시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재밌네. 좋은 추억 쌓고 계시네요. 네. 그동안 여행하면서 파라다이스를 자청한 동네는 많이 봤지만 이 정도로 파라다이스란 타이틀이 잘 맞는 여행지는 난생 처음이었다.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아 저기서 롤러 빌려가지고 이 안에서 한 사발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거 되게 자주 했었는데 어떻게 타는지 다 까먹었어. 암튼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바람에 결국 비자 연장까지 하게 되고 여기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한지 금액은 얼마인지 다 적혀 있네요. 예. That is my channel.
내 걸 보네. 트레킹 끝난 기념으로 옷도 한 사발이 샀습니다.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 풀리질 않다. 이 바지가 내 포카로 온 뒤에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니면 이런 반바지 같은 거. 반바지 시원하겠다. 나마스테. How much is of these trousers? 500. Oh. Can I try these on? Yes. Yeah, thanks. Oh. Oh. 귀엽다 이거. No, very hot. Yes, very hot. Yeah, thank you so much. Okay, friend. Thank yeah, you. Thank you. Okay. 드디어 사땅. 내가 전통 문양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잘 안 사는데 네팔은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었어.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아서 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입고 댕기려고 하나 샀습니다.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야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다음 여행을 위한 충전도 좀 하고. 버팔로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그냥 고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Here is the toilet cleaner, because... 지나다니다가 카페가 보여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이게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크도 빌려주네. 뭔가 복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포카라에선 일반적인 것 같네요. 호수 보면서 잡생각 떨쳐보기도 하고. 짜잔. 그냥 잠깐 스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뷰라서 조금만 구경했다가 숙소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 가다 우연히 축제를 엿보기도 하고. 오늘 무슨 축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북적북적하지? 우와. 야, 장 열렸나 보네. 오. 아무튼 여기 있으면서 느낀 점은 다 좋은데 더 이상 있다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모처럼 진짜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던 건 좋았지만 다음 여행을 위해서는 적당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휴식을 위해서 찾는다면 대추천. 돈? 돈이야 이게? 맞네, 돈이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맛난 거 먹고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면서 호수 끼고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다. 뜻밖의 볼거리가 생겼네. 실제로 한 달 살기 한 후기도 제법 있어서 여유만 있으면 트레킹 한 사발이 하고 포카라 와서 한 달 푹 쉬고 다시 다른 데 트레킹하고 그러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카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충 파노라마 보이네요. 이런 네팔에서 시킨 일식입니다 여러분. 야, 퀄리티 장난 아닌데. 오호,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튜나가 나는 진짜 그 생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참치 캔 안에 있는 그런 참치였네. 아, 그건 좀 아쉽지만 아무튼 한 만 얼마 줬는데 트레킹 끝난 기념으로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먹기로 했다. 김밥 얼마 만에 먹는 거고 근데. 좋은 맛. 맛있다. 야, 고기 진짜 많네. 야, 여기 제대로네. 맛있다. 와, 진짜 네팔에서 이 정도까지의 맛을 낸다고? 진짜 일식집 가가지고 이거 시키려면 조금 더 간이 세고 후추 같은 그런 맛도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내 스타일, 담백하이. 아, 진짜 맛있다. 아오조라에서 시켰거든요. 혹시나 일식 땡긴다면 아오조라 가서 드세요, 진짜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면 Like this. Raincoat. Like this.